조선시대에도 위스키가 있었을까? 있었다면 어떻게 불렀을까? 가수 최백호가 부른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도입부의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을 마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이 노래 속의 도라지 위스키는 우리나라에서 가짜 위스키 열풍을 주도했던 위스키다. 그렇다면 위스키는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까? 문헌에 따르면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의 물품이 이 땅에 들어왔고 1880년대에는 위스키도 공식적인 수입 물품이었다. 그런데 1883년 일본과 체결한 해관세칙에 의하면 위스키는 유사길로, 브랜디는 박난덕으로, 샴페인은 상백륜 등으로 한자 표기를 해서 불렀다. 그리고 금단의 나라 조선이라는 책을 쓴 독일 출신 유대인 오페르트는 처음 조선에 들어올 때 조선 관원에게 위스키 한 병을 뇌물로 주었다는 기록을 남겼는데 이 책을 1886년에 출간했으므로 이미 그 이전부터 조선에서도 위스키가 알려졌음을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의 여류 여행작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이라는 그의 책에서 당시 젊은 양반들이 유사길, 그러니까 위스키를 즐겼다고 쓰고 있다. 그렇게 조선에 들어온 위스키는 일제강점기에는 모던 보이들이 즐겨 마신 술이었다. 1930년대 경성에서는 일본식 카페가 한창 유행했는데 모던 보이들은 위스키를 칵테일로 마시거나 일본을 거쳐 들어온 백마표 위스키를 마셨다고. 백마표 위스키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위스키인데 실제 이름은 화이트 호스 위스키로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군에 납품되면서 유럽에서 널리 알려진 위스키다. 그 후 해방이 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 주류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으로부터 위스키 수입이 금지되자 가짜 위스키가 판을 치기 시작한다. 사실 가짜 위스키는 일제강점기 때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유는 위스키 가격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고 해방 후에는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국산 술을 마시자는 움직임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 전쟁 후에는 미군들의 군수품들이 거래되는 양키 시장에서 위스키가 암거래되었는데 양키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으로는 위스키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자 일본에서 일본산 위스키가 밀수로 들어온다. 당시 가장 인기가 있던 밀수 위스키는 토리스 위스키였는데 토리스 신지로라는 사람이 만든 일본 위스키였다. 이 위스키가 우리나라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자 부산에서 국제 양조장을 운영하던 김타관 사장은 일본에서 위스키 향료를 수입해서 색소와 주정 등을 혼합 토리스 위스키의 모조품인 도리스 위스키를 만들어 유통시킨다.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가 좋았던 도리스 위스키는 당시 위스키 매니아들에게 불티나게 팔려나간다. 그러다가 1960년 1월 부산의 국제신보에서 도리스 위스키가 일본의 토리스 위스키의 상표를 불법 도용했다는 기사가 나오자 국제 양조장에서는 적법한 상표라고 주장했지만 하필 일본 위스키의 상표를 도용했냐는 괘씸죄에 걸려 사장이 구속된다. 그 후 김타관 사장은 구속에서 풀려나자 이 위스키의 이름을 도라지 위스키로 바꾸어 다시 출시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도라지 원액도 위스키 원액도 한 방울 들어가지 않은 요상하게 만들어진 위스키, 도라지 위스키가 세상에 선을 보인다. 당시 다방에서는 차에 도라지 위스키를 몇 방울 떨어뜨린 위티를 상당히 비싸게 팔기도 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스코틀랜드에서 진짜 원액으로 만든 위스키가 수입되면서 도라지 위스키는 우리나라 위스키 시장에서 조용히 사라진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위스키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만큼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술이다.